이주하시기 전에 여기 시몬이들이 살았던 옛날 추락들 사진들을 기존을 안는다. 그래서 이 기술을 만든다. 아, 정말 힘들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네요. 근데 천천히 걸어보니 이 길 참 신기합니다. 아, 예. 조금 올라왔는데 벌써 땀이 나네. 저 끝에 또 언덕이 있네요. 이쪽 끝도 또 언덕 위에 하늘이 보이고 저 너머에 산도 보이고. 야, 하늘. 이쪽 끝 하늘, 저쪽 끝 하늘. 정말 지평선이 멋있네요. 여기가 원래 그런 사원이었어요? 도시에서 지평선을 만난 길이에요. 동네를 가로지르는 길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 지평선 길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 오르막과 내리막 앞에 바다 있었으면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대개 말로 사라진이던 동네를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이번에는 태평동의 오래된 가게 위주로